당일 상정, 당일 법안 처리 전 처음 봤습니다. 이거는 의회 민주주의의 말살이에요, 사실. 저는요. 잠깐만요. 예, 야당도 근데 아니, 들어보세요. 들어보세요. 나 좀 이야기 안 끊었어요. 아니, 너무 길었어요. 오늘 얘기했잖아, 본인이. 야당도 할 말이 없어요. 둘이 대화 좀 협상을 좀 하세요. 이번에 다룰 건 가지고. 이번에 보면 야당이 한 게 뭐가 있어요? 예? 야당이 한 게 뭐가 있어요? 보이콧밖에 없어요. 집단 퇴장이에요. 사실은 그 귀중한 시간에 국민들을 상대로 또 상대 정파를 상대로 절절하게 소구령이 있는 호소를 했어야죠. 토론했어야죠. 그리고 필리버스터도 있고. 필리버스터 왜 안 하냐는데 180석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도 안건 조정에서 무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. 177석에 뭐. 아, 시도는 했나요? 그다음에 되지도 않는 거 시도 뭐하러 합니까? 성공도 못할 거. 안건 조정에도 있어요. 아, 저 들어보세요. 하나도 안 하고 안 들어보면 못 들어봐요. 야당이 조금 실력을 공부를 좀 하고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집권 여당을 진정하게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야당이 좀 실력이 부족하다. 또 실력을 갖춰야 된다.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저도 야당한테 아쉬운 건 뭐냐면 네. 교통사법 처리하는 거 보니까 그 뭐 절차가 많이 없잖아요. 생략되고. 그게 미법은 아니지만 이상한 거죠, 사실은. 그렇다면 야당이 우리를 어차피 숫자에서 밀리니까 할 필요 없다. 이런 거는 또 숫자를 언급하는 거예요. 그러면 안 되죠. 그거 똑같거든요. 나는 돈이 없어. 나는 진짜 가난하다니까 자꾸 강조하면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부동산 3법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뭐냐는 거예요.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. 지금은 아무런 것도 안 해요. 그냥 우리는 원래 숫자가 적어서 아무것도 못했고 어쩌라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전체로 동의하고요. 여당도 야당도 국민을 생각하는 건 전혀 없다. 자신들의 그 진영 논리에 충실해가지고서 그냥 안 되면 아주 간편하게 표결하자는 거예요. 지금 양쪽 다. 네. 저는 그거는 국민에 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